악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부터 출석동이 돌리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악기 설명회 진행을 맡게 된 18학번 바이올린 하는 음악부 임채원입니다. 4월인데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악기 설명회를 하는 날인데요. 악기 설명회는 저희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의 소개와 연주를 들으면서 악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관현악단으로서 여러분이 함께 연주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악기 파이퍼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관악기 소개를 맡게 된 18학번 파이퍼스장 플루트 하는 추유정입니다. 앞서 여기 있는 관악기가 모여 연주하는 소모임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파이퍼스입니다. 파이퍼스는 매주 수요일에 하는 관악기와 타악기 소모임인데요. 트럼펫을 전공하신 강윤아 선생님이 지휘를 맡고 계십니다. 파이퍼스는 매년 겨울에 연주회가 있는데 최근에 무려 11회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악기분들이 절제와 격식이 넘치는 파이퍼스를 함께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현악기분들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파이퍼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베이스 분이 파이퍼스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등의 악기를 하시는 단원들도 타악기로 도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프레드 리드의 어 페스티벌 프렐류드 음악축제 서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생, 고생, 고생.